네, 다음 문제도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실 수 있는 국사 문제가 한 문제 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폐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위인들이 그려져 오케이. 있죠. 다음 지폐 속 위인들을 태어난 순서대로 나열해 주세요. 야, 이거는 그래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우선 천원에는 퇴계 이화왕 선생이 그려져 있고요. 5만원권에는 네, 심사임당, 그리고 만원권에는 세종대왕님, 그리고 5천원권에는 율곡이 선생님이시죠. 그리고 천원권에는 퇴계 이화왕 선생님이십니다. 자, 하나, 둘, 셋! 여러 가지 쓰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유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쓰신 이유가 있을까요, 박명수 씨? 기본적으로 예. 이왕 선생님이 가장 먼저 태어나셨고요. 예, 예, 예. 신사임당 아들이 이일곡이고 예. 그 다음이 세종대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다른 분께도 한번 여쭤볼까요? 예. 예, 그냥 일단 생기신 순서대로 네, 동안 순서대로 일단 적었거든요. 네. 아, 이거 네. 상당히 또 이것도 예. 자, 정영돈 씨는 어떻게 쓰셨나요? 세종대왕님께서 제일 먼저 14세기시니까 아시겠지만 신사임당 선생님께서 율곡이 선생님 어머님이시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율곡이 선생님이 태계 이황 선생님의 학문을 배워서 다시 다른 파로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 자, 과연 정답자가 있을지요? 정답은 세종대왕. 자, 세종대왕. 퇴계 이황. 퇴계 이황. 율곡. 신사임당. 신사임당. 율곡 이. 자, 율곡이. 자, 정답을 맞히신 분은요. 많아. 다섯 번 정답 축하드립니다. 네, 지폐 순으로 정답을 말씀드리면요. 만 원. 아, 맞췄네요. 예. 천 원, 오만 원. 5,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야, 다섯 분이 정답을 맞췄습니다. 아, 예. 가시죠.